제임스 주일 말씀. 오늘도 내게 배워라. 하나님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확인하지 않고 말하고 행하는 자. 금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다 돌아간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시편 18편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온전하려면 귀로 들었어도 눈으로 보았어도 과연 그런지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지 않고 행하면 화가 다 그에게 가서 무죄의 죗값을 받게 된다. 하나님도 소돔 땅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사실이 그런지 직접 가셔서 확인하셨고 사실이라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을 하셨다. 온전하고 100%인 것만 받으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형제 사랑에 온전해야 된다. 신약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셨다. 온전하지 못하면 영이 온전하게 단장을 못한다. 부정한 예물도 안 받고 몸도 마음도 더러운 것은 안 받으신다. 온전한 자로 완전하게 만들기까지 계속 행하며 올라가야 된다. 천국은 온전한 자가 간다. 자기를 절대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에스겔 20장 40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시편 113편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이에 앉으셨으나. 시편 113편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이에 앉으셨으나.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10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사야 11장 10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십일조도 온전하게 드려야 온전하게 받으신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나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는지 시험해보라 하셨다. 십일조만큼은 드리고 살아야 된다. 심는 대로 거두듯이 우리도 모두 풍부하게 해야 풍부하게 거둔다.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 인색하면 안 된다. 자기 쓰는 데는 풍부하게 잘 쓰면서
하나님과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는 자들이 A 없이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 십일조도 드리고 축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남 잘 사는 것 보고 시기 질투 말고 그들이 뭘 잘하여서 잘 되고 형통하나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섭리사에서 형통하는 자 치고 신앙생활 못하고 십일조 못한 사람 없다. 감사 잘하고 사는 자이고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잘해서 잘된 것이다. 모두 다 갚아주신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온전하게 모두 사랑해야 된다.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합병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사탄은 시기 질투의 영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행실을 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같이 온전하여라. 부분적인 마음, 생각, 뜻은 받지 않는다 하신다. 마음이 옥도 받친 자들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닦고 깎고 만든 자들이다. 그들은 보화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타고난 성품이 그러한 자도 있지만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큰 사명을 주신다. 자기 마음, 생각, 행위를 만든 터 위에다 이 시대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간다.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받아도 결실은 못한다. 먼저 마음, 생각, 사고, 행위를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돌도 추려내고 가시나무 뿌리도 캐내고 사미와 메시아의 마음임에서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 때도 삭막한 마음을 가진 자들, 교만한 자, 시기 질투하는 자, 변한 가룟유다 같은 자들은 다 양심 심판받고 죽거나 쪼개졌다. 사망과 생명, 양과 염소로 쪼갰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 시대이므로 더 그러하다. 모두 온전하게 하라고 청소하라 하신다. 회개요 고침이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시대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을 지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잘하는 만큼 잘 된다. 온전하지 않고 일부만 맞으면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사람으로서 온전해야 하나님의 뜻을 펴게 되고 그의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온전한 사랑,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증거를 내야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받으신다. 온전한 십일조, 온전한 행실을 해야 받으신다. 새벽에도 온전하게 단장하고 기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공적자는 의를 행한 자를 말한다. 공적자를 하나님은 더 알아주시고 심판 때는 의를 저울에 달아 의가 부족하면 심판하신다. 의를 행한 자, 자기의 그 의대로 살리라 하였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2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의를 행한 자 그 의로 인하여 살고 불의한 자 그 불의로 인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의 의를 쌓아야 되고 전도하여 의를 쌓고 사랑의 의를 쌓아야 된다. 의는 돈과 같다 했다. 고로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 의가 문제다 하셨다. 세상 어떤 권세나 명예보다 의가 최고다. 의를 중심에서 개인과 민족의 심판이 결정된다. 의가 있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 하나님이 의인은 환난 중에도 돌아보신다 하였다.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고 의인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죄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된다. 회개는 자기가 행하던 불법한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에스겔 18장 26절에서 27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였으니 의롭게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대로 죄인에게 외쳤으나 그가 회개치 않으면 그가 죗값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내가 죗값을 받는다 했다. 예스겔 3장 17절에서 1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환난 때 하나님은 오직 도우러 오셨다. 예수님 때도 구약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예수님이 애굽왕 느고같이 구원의 사명을 받고 사탄을 멸하고 악을 멸하러 오셨다. 그런데 무지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상극했다.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 메시아가 다 해결해 준다. 각자 할 일하고 오직 온전하게 해 나가야 된다. 아멘.